췌장암 정말 무섭습니다. 저의 지인도 췌장암을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셔서 정말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그만큼 췌장의 병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특징적인 증상이 별로 없고요. 또 검사를 자주 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췌장을 망가뜨리는 식습관 3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췌장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 5가지, 또 췌장암 위험요인이 있을 때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췌장을 망가뜨리는 식습관 3가지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야식입니다. 췌장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한 효소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늦은 밤에는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췌장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식을 먹게 되면 췌장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췌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췌장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식습관은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 즉 액상과당,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인데요. 제가 췌장암 발병 위험률을 317%까지 올리는 췌장암 유발 음식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말미에 췌장화면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혈당 상승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자주 분비시키면서 결국 췌장을 쉬지 못하게 하고 췌장을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췌장을 망가뜨린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술입니다. 술과 췌장암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하루 3, 4잔의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 췌장암 발생 위험률이 3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위스키와 같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꼭 독한 술이 아니더라도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은 만성췌장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만성췌장염은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음주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췌장암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인자 5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췌장 발생 위험이 1.7배 높아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인데요. 직계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9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과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음을 하는 경우에 췌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자, 네 번째는 만성 췌장염입니다. 만성 췌장염이 있을 때 췌장암이 생길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8배가 높아집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만 그리고 고열량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계속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위험인자가 있다면 췌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췌장암 고위험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7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췌장암의 증상일 수 있으니까 꼭 바로 검사를 해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체중 감소인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 또는 기간에 관계없이 4.5kg 정도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인데요. 비만하지도 않고 가족력과 같은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데 갑자기 당뇨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는 특별한 원인 없이 기존에 있던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되어서 혈당이 많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소변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특별한 증상 없이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와 함께 전신 가려움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황달입니다. 눈의 흰자부터 시작해서 피부색까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인데요. 복통이나 열, 오한과 같은 증상이 없이 황달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간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떨어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복부에 불편감이 있거나 등 쪽에 불편감 또는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증상 중 하나만 해당이 된다고 해도 바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물론 췌장이 아닌 다른 문제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췌장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췌장암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췌장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췌장암 매우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미리 주의하고 또 정기적 검사를 통해서 미리 진단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